국제 여객 터미널에서는 아루아루 방식의 카페리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선과 예선 운영을 통하여 국내외 중량물 수송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구일의 양곡 부두인 고려사일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CTC가 이게 상자 물류 사업을 우리 회사 핵심 사업으로 정해서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봐서 전체 화물의 75%를 수출입하는 부산 게이트웨이의 구항의 우암의 상점표 또 신항의 만평 중에 창구 5,000평 그 다음에 양산 ICD 2만평 대지에 창구 11,000평 그 다음 제2의 게이트웨이인 인천항 배후부지에 7,000평 대지에 5,000평 그러면 양 게이트를 커버하고 가장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전체 인구의 한 50% GDP의 한 53%는 수도권을 커버한 통합물류센터입니다. 원래 우리 양재도 한 3,000평이 있고 요 맞은편에 덕평 시와이도 만평에 3,700평이 있는데 그가 좀 부족해서 오늘 이게 이제 16,000평 대지에 16,000평에 통합물류센터로 꼽음으로써 양쪽 게이트웨이와 그 다음에 수도권 내 통합물류센터로 함으로써 상자물류의 네트워크 도화투 도화 서비스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통합물류센터는 대단히 이의가 있고 KCTC의 TPL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대단히 기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덕평이라는 곳이 시내에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의 거리에 있는 이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저희 이 덕평 통합물류센터 개장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희 KCTC 덕평물류센터 개장을 맞이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또한 이번 물류센터의 성공적인 개장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천시청, 성남세관, 북한알강공서 및 하주기업, 그리고 건설 관련해서는 차건축사, 전인CM, 원청량, 삼일기업공사, 보성엔지니어링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내외 기분 여러분, 오늘은 저희 KCTC에게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KCTC 42년의 물류 운영 노하우를 집약해서 구축한 덕평 물류센터 신축을 통해서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글로벌 하주 기업 및 국내 유수 기업에 제공하게 되고 금일 개장식을 거행한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물류 유통 중심지 경기도에 특히 덕평에
17,000평 규모로 신축된 KCDC 덕평 물류센터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영동고속도로 덕평 IC와 인접해서 편리한 교통 환경을 갖춘 것을 비롯해서 물류 차량이 각 층별로 직접 접안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최신식 건축 공법으로 센터 내에 충분한 작업 공간 확보와 보관 능력 극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더불어 1층과 2층에 보세와 일반 화물을 통합 운영해서 수출입 하주 기업에 편리한 물류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화물의 안전 보관을 위해서 첨단 방범 설비 및 소방 시설을 완비했습니다. 또한 온 습도 관리가 필요한 주류 및 식음료 업체의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해서 8,000평 규모의 정원 설비를 완비했으며 보관 품질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 있습니다. 창고 시설 외에도 선진화된 물류 운영을 위해서 전문 노하우를 갖춘 운영 및 배송 인력을 투입하고 최신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기숙사 및 식당 같은 지원 시설을 통해서 직원 복지에도 노력해서 고객 제품의 보관 및 전국 배송을 위한 효율적인 물류 운영 기반을 훌륭히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반 위에 종합 물류기업인 저희 KCDC는 다양한 물류 인프라와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고객사의 성공적인 물류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저희 KCDC는 반세기 가까이 오로지 물류 한 분야에 매진해서 오늘날 국내 굴지의 물류회사로 성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가치관 경영과 윤리 경영이라는 기업 공유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고객의 경쟁력 제고와 니드 충족에 한결같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드립니다. 저희 KCDC는 다양한 고객의 물류를 담당함으로써 지금의 모습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서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으로 성장하고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초우량 기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KCDC 덕평물류센터의 문을 활짝 열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물류기업으로서 냉장기업을 향한 KCDC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덕평물류센터 개장, 모두의 염원을 담아 테이프 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셋을 세면 신호에 맞추어 커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